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화력, 수력, 원자력 등이 있는데요. 화력 발전인 경우에는 화석 연료를 태워서 물을 끓이고 그 물에서 발생하는 증기로 회전력을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수력은 어떻게 할까요? 물이죠. 물로? 수력이니까 당연히 물이 아니야. 물을 어떻게? 물을 뭐 높이 떨어뜨려. 차에서. 맞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위치 에너지를 활용. 예, 그렇습니다. 낙차를 이용해서 회전력을 얻고 그 회전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원자력의 경우에는 핵이 분열할 때 핵이 원자가 쪼개지면서 열이 발생하는데요. 그 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피고 증기를 생산해서 회전력을 얻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발전기의 거의 대부분은 자석이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와! 숨겨진 부분이 처음에 온오프 얘기하실 때부터 왠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뭐가 있어요. 전기랑 통하네. 네. 페러데이라는 분이 이거를 발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전기가 아예 없었나요? 그 전에도 전기는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물질을 마찰시킨다든가 아주 작은 건전지에서 전류를 생산하는 그 소량의 형태의 전기만 있었는데요. 페러데이가 전자기 유도 법칙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발전기를 만들면서 전기가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페러데이는 전기가 자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전 사람들은 전기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전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전기. 뭔가 찌릿하고 이러니까 번개 같은 걸로 도깨비불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힌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100달러짜리 지폐인데요. 벤자민 프랭클린? 예, 그렇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번개가 전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폭풍우가 치던 날 아주 위험한 실험을 강행을 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연날려서.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벤자민 프랭클린은 번개를 잘 유도하기 위해서 연 끝에 뾰족한 금속 침을 설치하고 금속 열쇠를 줄에 매달아 연과 함께 비구름 사이로 날렸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금속 침에 맞았나요, 번개가? 맞지 않았을까요? 저렇게까지 맞게 해달라고 거의 노력을 했는데. 진짜 들고 네. 맞고 싶어요. 아, 됐을 것 같은데. 네. 저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뭐? 줄에 매달린 열쇠가 번개를 맞은 후 전기적인 충격을 잇는 것을 확인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번개가 전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구를 계속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유용한 발명품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바로 크래치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더 위대한 것은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역시 그릇이 큰 분이에요. 오죽하면 100불짜리 얼굴이 됐겠어요. 맞아요.